암, 당뇨병 및 물집병 자연 치유와 집 고치기가 똑같은 이유. 이 비세는 집에 안 들어가는 법. 집 고치기 세 번째. 나는 이사 다니면 10중 8구 비세는 집으로 들어간다. 한 번은 호텔이라 고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 고친 게세 번째인데, 비새는 거 한번 고쳐주면 다 죽어가는 건물을 통째로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고, 건물의 반을 뚝 떼어줘도 모자랄 것이 분명하지만, 꼭그 이후로 그 집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웬만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내 방침이 되었다. 병도 마찬가지여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자연 치유도 막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는 수십억 쓰면서 몇푼 내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게 그들의 선택이니 나도 아쉬울 것 없다. 첫 번째 집을 고쳐주었을 때는 군포의 지하실에서 살았을 때였는데 아주 심각했고 내 집뿐 아니라 1층은 우산을 쓰고 화장실을 쓰고 있었다. 주인에게 소켓트가 다 젖었으니 집에 불날수 있다고 겁을 주자 얼마 뒤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것이었다. 집을 팔 거란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사기쳐 먹겠다는 것이다. 그 집을 내가 고쳤는데 집은 곧 팔리고 주인이 바뀌었다. 즉, 내가 아니었으면 새 주인은 수십억의 사기를 당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1년 뒤 나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온수기 등 권리금은 반도 못 받고 나가겠다고 한 날에 나가는데도 안 나갈까봐 걱정됐는지 왜 질질 끄냐며 지랄지랄해서 욕만 실컷 먹고 나왔다. 두 번째로 집을 고쳐준 적은 수안보에서였다. 여기가 수안보인데요. 충주 수안보 온천 부근에 로드샵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뭐 제가 직접 다한 거고요. 너무 넓어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 있던 인테리어 살리고 뭐 이렇게 해 가면서 최대한 아껴 가지고 했고요. 이건 마사지실 실내인데 엄청 높죠. 여기가 50평 정도는 됐었던 거. 50평도 아마 넘었지 아마. 하여튼 여기 보세요. 여기 막 뛰어다녀도 됩니다. 와, 근데 이렇게 넓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테리어 많이 들지. 감당이 안 돼, 인테리어 하려면. 그래서 바닥도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고요. 벽은 그냥 천으로 그냥 둘러서 마감을 했습니다. 입주하고 얼마 안 돼서 소시오패스 1층 식당 아줌마가 비가 새니 나보고 주인한테 얘기하란다. 그 건물이 원래 그 아줌마 건물이었다. 친구한테 비 새는 거안 알리고 팔아먹은 것인데 잠잠히 있다가 내가 들어온 김에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것이다. IQ 3000쯤 되는 내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 남들은 볼수 없는 문제점이 딱 보여 주인한테 시멘트 좀 사달라고 한뒤 공짜로 고쳐주었다. 그때 공구리를 하도 심하게 쳐서 아직도 어깨가 욱신욱신 쑤신다. 그뒤 얼마 뒤에 주차 시비로 아랫집 아줌마 부부한테 쌍욕 얻어먹고 그집 딸까지 가세해 텃세 부리는 바람에 바로 이사해 버렸다. 이번에 고쳐준 집은 바로 어제였는데 주인이 어찌나 짠돌이인지 고쳐주겠다는데도 신멘트 좀 사달라고 했더니 함흥차사였고 결국 다시 비가 샌 후에 그분 부인하고 딸한테 문자를 발송했더니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었다면서 신멘트를 사들고 왔는데
빨간 장갑 하나 사오라니까 그냥 장갑은 안 되냐다. 빨간 장갑이 200원 더 비싼 건 나도 안다. 시멘트에 다 젖으니까 빨간 장갑 사오라고 하니 남은 시멘트는 어디다 버리냐다. 쓰레기 봉투값 걱정되셨다. 매사에 이런 식인데 그나마 월세 못 낸다고 했으니 왔지 아니었으면 택도 없다. 새는 곳은 찾았고 그거 찾기 마냥 쉽지 않다. 그 집의 문제점은 비단 새는 내 3층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층에서 베란다에 물이 항상 꽉 차서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방부목으로 덮어놓았는데 비 올 때마다 방부목 뚜껑을 열고 퍼내고 있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이지 들락날락하면 50평이나 되는 4층 집에서 좋아할 리도 없고 베란다 바닥에 물이 차 있으면 모기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맨날 비 맞으면 건물 사골 텐데 안쓰럽기 그지없다. 문제점은 지붕을 덮은 후 빗물관을 바닥으로 안 빼고 4층 작은 베란다로 넣었는데 작은 베란다에서 균열이 생겨 큰 베란다로 차 들어가는 것이었다. 만원어치 시멘트 사서 균열 생긴 데 쓱쓱 바르고 남은 시멘트는 건물 여기저기 금간대 손봐주고 쓰레기 봉투 필요 없게까지 해주고 공사를 마쳤다. 설비 부르면 절대 안 찾아준다. 한 군데 땜빵하면 되는데 지붕 씌우라며 1,000만 원 요구한다. 질병도 이와 같아서 음식으로 간단히 치유하면 되는데 수십억 수술하고 부작용 생겨도 살려준 게 어디냐며 감사 인사 받고 떠받들어 주지만 그런 걸 과잉 진료라고 하며 헐값에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는 자연치유는 돌팔이라며 신고한다고 욕 얻어먹기 십상이다. 암, 당뇨, 치질, 치루, 척추협착, 관절염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치병들은 간단한 음식 조절로 모두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집을 통째로 살려줬으니 무슨 욕을 얻어먹고 쫓겨날지 걱정이 앞선다. 팁! 비 새는 집 들어가지 않는 방법. 비 새면 집 주인이 고쳐준다는 조항만 믿고 새 집에 들어갔는데 비가 새면 주인이 고쳐주진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큰 손해를 부담하고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인은 비가 새는 것을 알고 그럴 심산으로 사람을 들인 것이니 억울해봐야 집 없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다. 계약 시 비가 새면 주인이 고쳐준다는 조항은 말짱 소용없는 갑질 계약에 불과하다. 비가 새면 계약 만료와 함께 복비와 이사 비용, 인테리어 및 기타 손해비용 1,200만 원을 주인이 보상한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안 된다고 하면 비 새는 집이니 다른 집을 물색하라.